그래서 동사 파트 시제에 대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조금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을 때 비동사 do, does, did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동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동사도 과거 시제가 가능하겠죠. can을 써야 할 상황이라면 뭘 쓰고 could를 쓰겠죠. will을 써야 할 상황이라면 would를 쓰겠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조동사는 조금 다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could가 무조건 can의 과거형인 건 아니야. 현재 시제일 때도 could를 쓰기도 하고 마찬가지 would가 무조건 will의 과거형인 건 아닙니다. 현재 시제인데 would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조동사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좀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진행형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앞에서 비동사의 현재형은 왜안 해요라고 하신다면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할때 현재형 다 다뤘습니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는 뭐의 과거형? am과 is의 과거형 was가 있고 그다음에 were는 are의 과거형이죠.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1인칭 단수는 I를 이렇게 그런 거고요. I was busy yesterday.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요? 비지의 뜻이 바쁜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How 그러면 뭐, how 아니면 what에 대한 대답인데 was you yesterday? how was you는 뭔 how was you야 how are you you는 원래 are랑 쓰는 거 아니야 현재라면 그러니까 are의 과거에 were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너 어제 어땠니 How are you? how were you yesterday I was busy yesterday 어제는 바빴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인칭 단수는 you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 1인칭 복수는 뭡니까? we. 2인칭 복수는 you. You. 3인칭 복수는 they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are랑 같이 쓰는 애들이었네요. 그러니까 were가 나오고 있죠. They were busy yesterday. 그들은 어제 바빴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How 그들은 어땠었니? 라고 물으면 되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were they yesterday? How were they yesterday? 걔들 어제 어땠어? How were they yesterday? They were busy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He, she, He. is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s랑 같이 쓰는 애들 was가 되겠다. Gio was busy yesterday. Gio는 어제 바빴어. 그래서 bus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was Jiho yesterday? How was he yesterday? How was she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돼 있는데 어떤 단어 또는 어떤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두 단어 이상으로 돼 있으면 구나 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구 또는 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덩어리를 보고 구나 절 덩어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답이 되면 그걸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그다음에 뭐 빠졌네? 어디서,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이런 것들을 보고 여섯 가지 질문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는 어떤 하나의 덩 끊어읽기 했을 때한 토막이 되는 걸 보고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yesterday 뜻이 뭐니까? 어제죠. 어제.
then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then은 그때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란 뜻도 있어요. 그 중에 그때나 그런 다음이란 뜻일 때 이때 그 다음에 어거우는 그냥 쓰지 않습니다. 어거우는 3일 전에 3 days ago 이런 식으로 써요. 일주일 전에 a week ago, a month ago, 2 years ago 이런 식으로 last week은 지난주에 at that time은 무슨 뜻이다? 이게 그때란 뜻으로써 then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쭉 써놨는 것들 말고도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고요. 뭐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이런 것도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 써있는 것들 this morning 뭐 이런 것들 last year 이런 것들 공통점인데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맞습니까? 그걸 보고 시간의 부사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자꾸 부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런다 했어요.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도 쭉 모아놨는데 이 애들을 yesterday든 then이든 ago든 뭐 three days ago든 last week든 at that time이든 전부 다 영어는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한다 했죠. 그렇죠?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미래라고 했고 여기 있는 공통점은 when에 대한 대답이면 전부 다 여기에 이렇게 쿡이야 쿡 어제 그때 3일 전에 이런 것들 전부 다 과거 시제의 어떤 순간 쿡입니다. 쿡 쿡이란 말도 잘 들어주세요. 나중에 덩어리란 말로 바뀌면 뭔가 다른 걸 또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나는 그녀를 만났다 라는 것은 덩어리가 될 수 없어. 쿡이야. 뭐 며칠 몇 분 몇 초라는 얘기를 안 했을 뿐. 어제 만났다. 언제 만났니? 어제 만났어. 그때 만났어. 3일 전에 만났어. 지난주에 만났어. 그때 만났어. 작년에 만났어. 작년에가 뭐라고요? Last year. Last year.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가 뭐라고요? This morning이라고. This morning도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시제랑 쓴다? 과거 시제랑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She was very excited last night. 그녀가 뭐 했다? 매우 신났다. 언제? 어젯밤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Last night이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she... When was she very excited? 그렇죠. When was she very excited? 언제 신났어? Last night. 어젯밤에 신났던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추가적인 설명이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축약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he is는 되지만 he was는 안 된단 말입니다. 축약형이. You are는 되지만 you were는 축약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his는 he is의 줄임말이지 he was의 줄임말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X 표시가 부족 작아 보이네요.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쩌고저쩌고 A의 1번은 어디다가 형용사 배치를 할 것 같아요? then에다가 형용사 배치를 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궁금하네요. 3번은 더 세븐트 그레이드라는 대답 듣고 싶어. 난 세븐트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4번에는 외워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외워야 할 수고가 뭔지. 수고는 몇 단어 이상이 모여서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단어의 덩어리를 수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디 어디에 늦다라는 수고가 있네요. 거기에 어디 어디에 늦다. Late for meeting. 어디 어디에 늦다.
그 다음에 A의 4번에서는 더 미팅 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지. 됐나요? A의 1, 2, 3, 4는 이 정도 조사해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알맞은 비동사를 쓰라 라는 얘기인데요. B의 1번은 at that tim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B의 2번에서는 his parent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B의 3번에서는 여기는 지금 good at이 있는데요. good at과 good for를 비교해서 good at은 무슨 표현이고 good for는 무슨 표현인지 앞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3번에서는 하나 더 singing이 이게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singing 하다시에 ing 붙인 거 노래하는 것, 노래하는 중이다. 둘 중에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요. 됐습니까? 네. B의 4번에서는 컴퓨터 게임스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그다음에 B의 5번에서는 The Leaves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Leave라는 거 보니까 갑자기 동사로서 Leave도 생각나는데 동사로서 Leave는 무슨 뜻이지? 기다리다. 기다리다야? 아. Wait야 얘가? 에헤이. leave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3단 변신 뭔지 leave가 동사로서도 쓰이죠. leave의 3단 변신 열심히 다 외웠죠? 그쵸? 거기 나왔잖아. 그치? 기억납니까? leave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C는 칼지라라네요. 그 요새 이탈리아에서 매우 유명했다. 오케이. 그래서 in Italy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지. 아이들이 그 개를 무서워했다. 그래서 C의 이번에는 무엇을 두려워하다라는 수거가 있죠. 무엇을 두려워하다라는 수거가 뭔지. 그 다음에 더 dog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지. 어제는 흥미진진한 날이었다. 그 다음에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나무 위에 있었다. 이거 똑같은 표현을 뭐로도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다 또는 있었다라는 표현이니까 뭐로 표현해도 되죠? 시작을 뭐로 해도 되죠? There. 뭐 이런 걸로 해도 되지 않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영화는 지루했다. 그들은 작년에 초등학생이었다. 자, 근데 비동사의 두 가지 뜻 기억나십니까? 이다, 있다. 그렇죠. 알고 있네요. 뭐뭐이다 또는 어디어디에 있다. 이 뜻일 때는 비동사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다? 비 플러스 뭐에 대한 대답? 웨어에 대한 대답이 온다 그랬죠. 그래야지 어디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다 라는 뜻일 때는 두 가지가 올 수 있는데요. 명사나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 했어요. 어떤 것이다 또는 어떻다를 만든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2번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그래서 뭐 집어넣는 방법? not이나 뭐 좀 더 강하게 부정하고 싶으면 never 같은 거 넣는 거. not이나 never를 넣는 방법과 그 다음에 문장에 물음표를 붙이는 방법인데 앞에서 다 했잖아. 됐습니까? 원리는 똑같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는 뭐 현재 배가 고프다 하고 싶으면 he is hungry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He is not. He is not hungry. 비동사 뒤에 not 집어넣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그럼 그가 과거에 배가 고팠었다는 he was hungry일 텐데. 그쵸? 여기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다? He was not hungry. 그쵸? was not은 추가형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not 집어넣는 건 was not은 추가형이 뭐예요? wasn't. 얘들은 not 집어넣는 방법은 추가형을 알아놓으면 자동으로 해결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묻는 말. 그쵸? 그럼 그는 배가 고프다는 뭐예요? He is hungry잖아. 그치? 그럼 그가 배가 고프니? 하고 싶으면? He's hungry. 하고 원리는 똑같겠죠? 그럼 그는 배가 고팠었니? 하고 싶으면? He, I was hungry. 그렇죠. 똑같은 원리죠. Was hung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sn't tired then. 나는 그때 피곤하지 않았다. They were not late for school. They weren't late for school. 이렇게 추격형도 알아놓으면 자동으로 해도 되겠죠. They weren't 라고 있습니다. were not의 추격형인 이 녀석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발음이 뭐다? weren't. They weren't late for school. They weren't late for school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은 학교에 늦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라는 수거 뭐죠? late.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어디 어디에 늦다? late for. 오케이. late의 뜻이 뭐예요? 늦은.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럼 어디 어디에 늦은이라고 안 했고 어디 어디에 늦다 하니까 수거는 be late for겠죠. be late for. 잠깐만요. 이 문디 같은 초딩들이 아직도 해. 자, 계속해서 묻는 말입니다. Is he angry를 과거형으로 묻고 싶으니까 was he angry yesterday? 어제 화냈었니? Yes, he was. yes, he was angry yesterday. Yes, he was angry yesterday. No, he wasn't angry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so, were you in Korea last year?는 뭔 소리예요? 너는 한국에 있었니? 재작년에. 재작년에? The year before last year입니까? 작년에. 작년에 한국에 있었니? 그랬더니 yes I yes. I was in Korea last year. 없었으니까 뭐라 그런다? No, I wasn't in Korea last year. No, I wasn't in Korea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대답할 때는 뭐 추가형으로 was와 not의 추가형. 그러니까 not을 쓸 일이 있으면 no I was not 이렇게는 잘 안 쓰고 no I wasn't 이렇게 주로 추가형으로 쓴다 아니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부정문으로 바꿔 써라 라고 하고 있네요. 과거 부정문으로 써라. 지금 여기 있는 we are ready for the trip은 뭔 소리일 것 같아요? 우리는 여행을 위한 준비가 언제 되어 있다? 현재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뭐를 위해 준비하다가 뭐다 수고? Ready for. Be ready for. 어디 어디에 늦다? Be late for. 됐습니까? 네. Alex and Olivia가 있는데요. Alex and Olivia 미드스쿨 스튜디언 체리인데요. Alex and Olivia 안만 길어봤죠? They죠.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맞은 말 했어라. Sally's birthday 안만 길어봤죠? Sally의 생일. 이니까 안만 길어봤죠? 이. 이시죠. 그러니까
You and I, 안 만들어봤죠? We. Hey. 다음에 in 부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오, 약 먹고 왔어? 갑자기 잘하네. 오케이, 한국을 방문하다. 한국을 방문하다는 visit Korea. Korea. 한국으로 가다. Go to Korea. Go to the 아니다. Go to Korea죠. 그렇죠? Visit Korea에서 Korea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at에 대한 대답이고. To Korea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 얘가 전치사가 붙어 있으니까 명사가 아니고 부사가 되었네요. 전치사가 없으니까 앞만 길어봤자 What? 아, 그렇죠. It. What에 대한 대답이고 it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4번에는 여기 there가 있는데요. 이 there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there 뒤에 be 동사가 오는 경우하고 그게 아닌 경우. 그쵸? 지금 그게 아닌 경우죠. there 뒤에 be 동사가 오면 그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있다. 있다죠. 거기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지만 얘는 그게 아니니까 이거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이 there가 지금 뭐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죠.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여기서 my grandparent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근데 브라운 씨는 가수가 아니었고, 너는 어제 아팠니? 안 아팠어?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비동사였습니다. 이 교재는, 이 챕터는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까지 비동사의 과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일반 동사의 과거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지금부터는 뭐, 가다가 go죠. 그렇죠. 근데 go라는 형태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두가 들어있는 형태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이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부터는. did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go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오죠? went가 튀어나오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 먼저 규칙 변화니까 뭐 이런 녀석은 안 나오겠죠. 이런 건 불규칙 변화니까. 자, 몇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d나 또는 d를 붙입니다. 과거형은 규칙 변화일 때.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어떨 때 뭐 d고 어떨 때 ed냐 뭐 이런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대부분의 동사 뒤에 ed를 붙이면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 과거 시제가 된다. want는 wanted, visited는 visited, start는 started.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규칙 변화하는 애들은 우리가 3단 변신이라고 그러지 2단 변신이라 안 하잖아. 그럼 이건 지금 몇 번째 녀석만 지금 공부하는 거야? 두 번째 녀석만 얘기하는데 세 번째 녀석도 두 번째 녀석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want, wanted, wanted, visit, visited, visited. start, started, started.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꾼 어떤 시?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달달달 외울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다 라는 말을 붙이고 싶으면 앞에 무슨 동사를 써야 된다? 비동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로 끝나면 당연히 이를 두 번 쓰면 이상하게 이 형태가 이상해질 테니까 D만 붙입니다. like, liked, lived, lived, moved, moved 이런 식으로. 뭐 뜻을 모르는 건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on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뭐 s 붙이는 규칙에도 비슷한 거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ed를 붙이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play, played, enjoy, enjoyed, start, stay, stayed. 얘들은 특히 뭐 이런 녀석이나 이런 녀석은 네가 불규칙 동사 94개, 96개 카드에서도 본 적 있어. 규칙인데도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Y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거 모음은 뭐가 모음이라는 거 한번 짚고 갔는데요. 뭐가 모음이다? A, E, I, O, U. 그렇죠. A, E, O, U가 모음이죠. 그렇습니까? Y 앞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이님을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죠. A, E, I, O, U 빼고 나머지 애들 뒤에 Y가 있을 때는 I, E, D. 그래서 study는 뭐가 됐고 study, study is try, tried, cry, cry 이런 식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단몸, 단자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예를 봅시다. 자, 이 P가 자음이죠. 스탑할 때 끝에 있는 P가 자음이죠. 그 앞에 있는 O가 모음인데 자음 몇 개고 자음 한 개고 모음도 한 개죠. 요렇게 뒷부분에 요렇게 끝나는 걸 보고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합니다. 끝부분에. 그런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D를 쓴다. 그래서 뭐 stop, stop, plan, plan, drop, drop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사쿠 게임 started at 4. 누가 더? 그래 축구 게임. 누가 더? 여기서 끝나겠죠? 축구 게임이 뭐 했다? 시작했다. At 4. 4시에. 그렇죠. 4시에 시작됐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time is it? The soccer game starts. 아, 이렇게 물으면 되나요? 희한하네. 자꾸 우리가 누가 나를 왜 찾아봅니까? 누가 나를 누가 니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뭐? 뭐라고요? What time did the soccer game start? The soccer game started. The soccer game. 안만 길어봤자 얘를 it으로 처리해서 it started를 뭘 만들면 되겠다? Did it? Start. 그렇죠. Did it star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when did it start? What time did it star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am dropped the plate. 누가 더? Sam. 그쵸, 쌤이 떨어뜨렸다. 더 플레이트는 뭘 것 같아요? 접시죠, 접시. 됐습니까? 쌤이 떨어뜨렸어요. 더 플레이트. 접시 떨어뜨렸다. 됐습니까? 그러면 더 플레이트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id Sam drop? 그렇죠. What did Sam drop? Sam이 무엇을 떨어뜨렸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되겠죠. Dropped 같은 경우에 모음, 자음, 단모, 단자로 끝났기 때문에 P를 한 번 더 쓰는 예로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Started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거 ED를 쓰는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전부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자, A의 1번에서 뭐가 궁금하냐면요. A의 1번을, 이거를 바르게 고치라고 하는데, 사실은, moves로 고쳐도 되잖아. 근데 왜 이건 안 되는 걸까? 뭐 때문에 moves로 고치는 건 답이 될 수 없을까가 궁금해요. At that time. 그 다음 수업할 때, 문제 풀 때 얘기해주세요. 왜 moves가 안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to Boston 이란 대답 말이 있는데요. to Boston 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y parents 어쩌고저쩌고 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뭐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왜 watch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나의 부모.
My parents. 그러니까 안 만기로 봤죠. They죠. 그럼 my parents watch 이 TV에 이렇게 안 봤다 치고 안 보인다 치고 my parents watch 이건 어법상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무슨 시제라고 맞는 거예요? 현재 시제. 맞는 거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그대로 못 놔두겠니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뭐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yesterday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study hard for the test last week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hard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hard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시, 형용사로서의 뜻 최소한 두 가지 됐습니까? 형용사로서의 뜻 두 가지, 어떤 시로서의 뜻 두 가지, 그 다음에 어찌 시로서의 뜻 두 가지, 부사로서의 뜻 두 가지 찾아오시고요. 부사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보통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kind하고 kindly는 추석 명절에 뭐 추석이나 설 이럴 때 이제 같이 모여서 송편도 나눠 먹고 할 거야. 그렇지? 추석이나 설날 때 같이 모여서 송편도 나눠 먹고 뭐 떡국도 나눠 먹고 하는 사람들은 너랑 어떤 관계야? 친척이죠, 친척. 얘들은 명절 때 카인드하고 카인들리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할 거야, 그렇지? 근데 하드하고 하들리는 하드하고 하들리는 추석이나 명절 때 안 모일 거야 아마. 왜 그럴지, 얘들은 왜 명절에 모이지 않는지, 다른 왜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인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할 건데 이거랑 같은 시리즈가 뭐냐면 나이스, 나이슬리는 관계가 있어. 나이스, 어떤 멋진, 착한, 나이슬리. 얘가 멋진, 착한이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나이슬리? 멋져 보이는? 오케이, 멋지게겠죠, 멋지게. 자, 나이스가 나이스 뭐 나이스 보이, 나이스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시, 형용사란 말이야. 그럼 어떤 시에 뭐 붙이면 뭐 된다 했어?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 ly 붙이면 무슨 시 된다? 어떻다, 어찌 시 된다. 나이스, 어떤 착한, 나이슬리, 어찌 착하게, 멋지게. He speaks nice야, he speaks nicely야. He speaks nice, he speaks nicely. 어느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 Nice. 오케이, he speaks는 뭔 뜻이야? He speaks는 뭔 뜻이야? 가 붙인다. He speaks. He speaks. 무슨 단어죠? Speak. 아. 가 말한다. 그럼 he speaks nice일까? He speaks nicely일까? Nicely. 왜 nice가 아니고 nicely가 맞습니까? He speaks가 무슨 뜻이니까? 그가 말한다. 그러면
착하게 말해요. 착한 말해요. 착하게. 어찌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피곤해? 어? 더워? He is a nice man이야. He is a nicely man이야. He is a nice man. 어떨 때 어떠시 쓰고 어떨 때 어찌시 쓸지. 얘들은 관계가 있단 말이야. 나이스하고 나이슬리는 어떤 거와 어찌시의 관계야. 음? 그런데 하드하고 하드리 아무 관계 없고 레이트하고 레이틀리도 아무 관계가 없고요. 하이하고 하이리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시 몇 개가 있고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미리미리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줍니다. 레이트는 무슨 뜻이에요? 자, 레이트는 아까 만나봤는데 feel late for 늦다 아 늦은 헤이 근데 혹시 he got up late 이런 표현 본 적 없나요? 그가 너무 늦게 받았다? 오케이. 그러니까 late는 늦은도 late고 늦게도 late란 말이야. 응? 뭐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영어 공부? 왜? 힘들어? 어? 어? 괜찮아? 잠깐만요. 응?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I stop my car and answer the phone then. 여기에 end하고 answered 사이에 뭐가 생략됐는데요? 뭐가 생략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one man invited me to a birthday party last night. invite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invite? 물어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A의 5번에서는 B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할지. 네. The teacher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지. 동사 앞에 있는 누가 다를 만든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사 앞에 있는 거 이제 중학생이니까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래요? 주어라고 하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일반적으로 좀 다르죠. 다른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성적에 대해서 걱정했고요. 그러면 뭐 her grade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는 어제 삼촌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서는 his uncle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그 다음에 그들은 그때 시골에서 살았다. 그래서 in the country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을지. 우린 지난 여름에 수영을 즐겼다. 는 요거는 여기 스위밍 있죠, 스위밍. 요 대답 들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궁금하고, 이게 몇 가지 중에 둘 중 뭔지도 궁금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지난 질문에 친구와 체스를 했다 에서는 요건 조금 질문이 다른데요. 요 부분이 궁금하면 체스를 했다가 궁금하단 말인데요. 체스를 했다라는 말은 너는 지난 주말에 너의 친구와 무엇을 했었니? 라고 물어보란 말이죠. 뭐 했니? 했더니 체스 했다 이러겠죠. 뭐라고 묻고 답할지. 됐습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기 해보니까 어때요? 좀 더 뭐 탄탄해지는 것 같습니까? 귀찮기만 합니까? 그 다음, 저는 학교에 어제 걸어갔다 이러고 있네요. 사실은 지금 이제 walk to를 쓰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뭐 다른 표현도 있긴 한데, 이건 다른 표현 방법은 수업식 오 그렇죠. 그것은 수업식 정확하게는 모르네요. 다른 표현법은 수업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이할 때. 그 다음에 그 아기가 많이 울었다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a lot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수업할 때 뭘 할 거냐면 a lot하고 a lot of하고 둘이를 이렇게 뭐 할 거고 비교할 거고요. 됐습니까? a lot of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a lot of books money. books money.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 lot of는 뒤에 books든 money든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뒤에 명사가 온다는 얘기고, a lot of는 그러면 무슨 품사다? 형용사란 얘기죠. 그쵸? 근데 여기 지금 그 아기가 많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a lot을 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그러면 뭐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조금 설명하면 누가? 아기가. 그 다음에 많이 울었다 이렇게 끊길 건데, 이 많이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그렇죠. 어찌 울었니 말이죠. 그러면 when, where, how, why. 그렇습니까? 그러면 a lot은 무슨 뜻이고 요런 뜻이고 이건 무슨 시다? 얘는 어찌 시란 말이죠. 어떤 울었습니까? 어찌 울었습니까? 어찌 울었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골치 아픈 녀석이죠? 됐습니까? 사실은 뭐 얘가 설명의 길이를 보면 요거밖에 안 되고요. 이거 정말 부족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외에 다음 시간에 한번 칠까요?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거 한번 쳐볼까요? 시험? 지금 한번, 오늘 한번 한 30개만 쳐보고. 30개 너무 많다, 그치? 한 20개만 쳐보자, 오늘. 그치? 다음 시간에 한 30개 쳐보고.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 뭐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그 혼낸데. 오케이. 우리는 몇 단 변신 배웠으니까? 3단. 3단 변신 했으니까 오늘 3단 변신으로 갑시다.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Do did done. Do did done. 그 다음에 밑으로 갑시다. Get got garden. Get got got도 되고 같은 GOTTEN get got got get got gotten. 그다음에 buy bought bought buy bought bought. Sit set set sit set set. 그다음에 no new known no new known 많이 안 해. 그다음에 hear hear heard heard hear heard heard. 그 다음에 go and gone go and gone. 내 둘이 힘을 합쳐서 오 되죠. 오 되죠. 오. 그래서 모릅니까? see so seen이죠. 그 다음 얘도 몰라요? give, gave, given. give, gave, given. 그 다음에 feel, felt, feel, felt, felt. 그 다음 얘가 오 되듯이 얘도 오 됩니다. catch, caught, caught죠. catch, caught, caught.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catch, cut, cut. catch, cut, cut. 그 다음 begin, began begin, began, begun begun begin, began, begun. 그 다음에 make, made, made. 응? 끄덕끄덕이 아니고요. 따라서 하라고요. 소리가 기억이 안 나면. 뭐라고요? Make made. Mak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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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eat ate. Eat ate eaten. 뭐라고요? Eat ate eaten. Eat ate eaten. 다음 run run run. Run run run. 다음 sing. Sing, sang, song. Song은 뭐해, song? Song은 뭐해, song? Song도 왜 본 것 같은데? 이건 노래라는 명사죠. Sing은 노래하다고요. Sing, sang, song. 다음. Teach, taught, taught. Teach, taught, taught. AU가 또 뭐 된다고요? 오. 오. Teach, taught, taught. 다음. Sleep. Sleep, slept, slept. 그러니까 sleep, slept, slept. 다음에 계속해서 have had had. 뭐라고요? Have had had. Have had had. 다음 come came come. 뭐라고요? Come came come. 다음에 meet met met. Meet met met. 다음 think dot dot think dot dot drink drunk drink drank drunk drink drank drunk. 다음에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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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ote written write wrote written. 1학년이 지금 이 시기가 될 때까지 과거형을 이렇게 모르는 거는 지금 역대급으로 제일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문제네요. 그 다음에 가짜 뭐 여기에 모여놓은 모아놓은 애들은 이걸 보고 AAA형 변화하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AAA형 변화. 근데 이 중에서 얘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얘를 보고 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죠? Read, red, red. 그렇죠. Read, red, red이기 때문에.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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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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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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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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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t, hurt, hurt.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begin, began, begun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별표를 했다 칠까? begin, began, begun에다가 별표를 했다. 그러면 또 별표할 만한 녀석이 있나? begin, began, begun. 내가 별표했다 치자. 그럼 또 별표할 만한 뭐 공통점 찾기죠? 누가 있나요 또? 별표할 만한 애가? 없어요? 네. 싱생성 있죠? 그쵸? 싱생성 begin, began, begun 싱생성 또 있나요? 혹시? 또 있을까요? 오케이, drink, drank, drunk 와 있죠, 그쵸? 그럼 여기는 없지만 별표 할 만한 거 뭐 여기는 없지만 기억나는 거 뭐 없나요? 뭐 없어요, 별표 할 만한 거 없어요? 힌트를 좀 줄까? 이래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Rise. Rise? Rise, rose, risen, ring, rang, wrong. Ring, rang, wrong 있겠죠. 그쵸? Ring은 무슨 뜻이죠? 울리다. 울리다. 그니까. 그러면은 자, do, did, done 같은 애들 보고는 뭐냐고 뭐라고 하냐? ABC형 변화라고 합니다. ABC형 변화. 그렇습니까? do, did, done. 그럼 go, went, gone도 ABC. 그다음에 eat, ate, eaten도 ABC죠. 근데 보면 ABA도 있죠. ABA. 그렇죠? 누가 ABA인가요? run, man, run. Run, run, run. 오, 그렇죠. 하나 더 있는데. 아, 잠깐만. 여기는 없구나.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B, B 형도 있죠? 그렇죠? 뭐 많습니다. 그렇죠? Get, got, got이라면 있고요. Buy, bought, bought. Think, thought, thought. 그렇죠. Think, thought, thought. 이런 애들. Feel, felt, felt. 그럼 feel, felt, felt. feel, felt, felt 보니까 여긴 없지만 비슷하게 생긴 애 뭐 기억나는 애 없어? feel, felt, felt 그러면 뭐 얘도 얘랑 비슷한 거 같은데 라고 생각나는 애 없네. keep keep kept kept kept가 있죠. keep, kept, kept 됐습니까? Slip, slap, slap, kick, cap, cap.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뭐가 들어있는 형태냐면 또 did가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녀석은 뭐뭐 했었답니다. do가 하다인데 did는 했었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3단 변신 다 살펴봤는데요. 이 세 번째 녀석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또 해야 될 거니까 미리 좀 얘기해보면. 자, 그러면 이 done이죠, done. 이 done이 무슨 뜻이란 말이죠?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예.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선생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래. 입장 바뀐 어떤 시래. 예를 들어서 I do homework 하면 내가 숙제한다인데
호모크 입장에서 뭐 어떤 시적인 의미가 된단 말이지. 그럼 don의 뜻이 뭘까? 호모를 하게 하다. 얘가 하다죠?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되어 지니겠죠. 되어 지니. 왜 다를 합니까? 다를 할 수가 없죠. 어떤 시험에 되어 지니. 네? 완료된. 됐습니까? 그 다음에 get은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뭐 get의 대표적인 뜻, 봤다. 갑시다. 봤다. 봤다. get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뭐 become처럼 어떤 상태가 되다가 될 때도 있고요. get 뒤에 뭐 무엇이 오면 무엇 무엇을 봤다 되는데, 그러면 got은 got 세 번째 요소, 이건 무슨 뜻이란 말이죠? 주어진. 그렇지. 감자 맞네. 주어진. 알겠습니까? 그러면 바이가 사다니까 세 번째 녀석인 두 번째 녀석 보트 말고 세 번째 녀석은 무슨 뜻이란 말이야? 팔을 팔 좀 어렵죠, 그렇죠? 영어스럽게 하면 뭐 사는 걸 당한이겠지. 사는 걸 당한. 그걸 좀 우리말스럽게 좀 해봐. 세련되게. 구입된. 아, 구입된. 내가 얘를 샀으면 얘는 나에 의해서 구입된 거잖아. You know what I'm saying? 자, 그러면 여기에 sit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될 수가 없어.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뜻에서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 있을 때야. 지금까지 한 거 보면 do 하고 내가 get 하고 by를 했는데 do가 하다니까 무엇 무엇을 하다가 되지. 그렇죠? by가 봤다니까 무엇 무엇을 봤다가 되지. by가 사다니까 무엇 무엇을 사다가 되지. 지금 이 세 녀석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라고 해요. 그걸 나중에 타동사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들은 목적어 입장에서의 뜻이 된단 말이야. 목적어가 주어가 됐을 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I buy it 하면 누가다? 내가 산대지. 뭘? 그걸 산대지. 근데 이 똑같은 말을 그것이 얘를 주어로 바, 지금 목적어인데 목적어를 주어로 바꿨어. 그러면 it is bought. 내가 어떤 시라며?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었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된단 말이야? 그것이 구입된다. 뭐 나에 의해서란 말 붙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붙여줘요. 나에 의해서. 이 둘이 똑같은 뜻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이거 It is bought by me를 나중에 2학년 때 곧 배울 건데 수동태라고 배우거든요. 목적어 입장에서 문장을 새로 쓰는 걸, 목적어를 주어가 되게 쓰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때 이 세 번째 녀석이 사용돼요. 됐습니까? 근데 sit은 앉다야. 앉다. sit의 뜻이 앉다니까 무엇 무엇을 앉다라고 안 하잖아. sit 뒤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 'I sit the chair'야. 'I sit on the chair'야. I sit on the chair. I sit on the chair지, 누마. On the chai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When이야? Where지.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sit 같은 경우에 넣기가 어색해. 그래서 얘는 입장 밖에 어떤 시라고는 하지 않아. 자, 그러면 no는 한번 따져볼까? no가 알다야. 그럼 무엇 무엇을 알다란 말 할 수? 있지. 그러면 너는 무슨 뜻일까? 알게. 알려진. 알려진. Here의 뜻이 듣다지. 이제 듣다. 그쵸? 그럼 무엇 무엇을 듣다란 말 할 수? I hear the news 할 수 있지. 그러면 hold는 무슨 뜻일까? 듣게 된. 듣게 된. 듣는 걸 당했대. 듣는 걸 당했으면 말했었던, 말돼 언급된 이란 뜻이야. 이거 입장 바뀐 어떤 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쭉 보면 뭐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이 세 번째 made, make가 무엇 무엇을 만들다가 되지. 그러면 세 번째 녀석은 만들어진. 그렇지. 그 다음에 it이 먹다고 무엇 무엇을 먹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이런 뜻은 내가 상추를 먹었는데 상추 입장에서 하면 먹힌 먹힌 섭취된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You know what I'm saying? 예, 자꾸 삐삐서 소리 낮추는데 자꾸 이러냐. 아니 소리가 왜 지멋대로 자꾸 커져. 그러니까 teach가 가르치다고 무엇 무엇을 가르치다라 말 할 수 있지. 그러면 토트의 세 번째 토트의 뜻은 가르침 당하는. 그렇죠. 좀 사려운데 그냥 교육 받은이 되는 거지. 교육 받은. 그게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하는 거고. 요거 이 요걸 잘 이해해두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많고요. 그 고급 2학년 때, 3학년 때 필요한 문법으로 넘어갈 때 이해가 쉬우니까 지금 선생님이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집중해야 될 게 뭐뭐 했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하다시를 사용될 경우에 그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도 있는데 그 중에 불규칙들은 암기를 해둬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my mother 누가다? 이 문장 한번 볼까? 누가다? my mother가 made 어떤 질문? what이죠? 그쵸? 그럼 어떤 질문? 얘만은 모르겠지만 why겠죠? Why? 이거 뭔 뜻이길래 나를 위해 누가다? 엄마가 만드셨다. what? cookies? why? for me? 날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그럴래? What did your mother make for you? 그렇죠. What did she make for you? 하면 되겠죠. 그녀가 널 위해 뭘 만들어주셨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다? Tommy. Tommy put이다.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 Where? 그래서 얘를 보고는 동사 뒤에 있는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뭐라 그러고? 목적어. 목적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명칭은 뭐 수식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걸로 알아두셔도 되고요. 수식어. 근데 뭐 어쨌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부사라고 합니다. When, where, how, why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did Tom put the key? 그렇죠. Where did Tom put the key? 그리고 이게 지금 딱 봐도 우리가 이게 첫 번째 녀석인지 두 번째 녀석인지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첫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야? put이 3단면식 put인데 뭘 보고 두 번째 녀석인지 알아요?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녀석이었으면 뭐가 들어있는 형태란 얘기고 두가 들어있는 형태란 얘기고 두가 들어간 형태란 얘기는 무슨 시제로 하고 싶단 얘기야? 현재 시제. 그러면 여기 두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그렇죠. 두가 아니고 뭐 들어가야 돼요? Did. Does가 들어가야 되죠. 왜 두가 아니고 does입니까? Tom. Tom 안만 길어봤자 He. 그니까 이게 두 번째 녀석인지 어떻게 아냐? 이게 첫 번째 녀석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니게 달려 있었을 테니까. 무슨 일 알겠어요? You know what I'm saying? 자 그럼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지금 문장은 탐이 두었다죠? 무엇을? 열쇠를 어디다가? 탁자 위에다가. 그러면 얘 입장에서 문장을 새로 써볼까요? The key is put. Ooh, put
On the table. On the table. 잘했는데 한 군데 틀렸어. 아주 잘했어. 이해를 잘했어. 근데 한 군데 틀렸어. 자, 이 속에 아까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지? Did. Did가 들어가다 했지? 그치? 그럼 힌트 다 줬어. The key is put on the table에서 뭐가 틀렸을까? 여기에 put 속에 did 들어있다며. 그러면 Tom이 이 행동을 언제 한 거야? 과거에. 그러면 열쇠가 지금 여기에 열쇠가 놓여 있다 탁자 위에 얘기했는데 탁자가 놓여 있는 그러니까 열쇠가 놓여 있는 것도 언제 있었던 일이야? 과거에.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줘야 될 거야? 아, was. 됐습니까? 자, 이거 put은 put 3단면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이거 몇 번째 녀석이야 이거? 세 번째. 뭘 보고 할 수 있었을까? The key was. 바로 얘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지.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비동사라 그러고. 그렇죠?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어떤 시 오면 이렇게 하다 시가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 얘를 보면 보아하니 얘가 첫 번째 녀석이고 아 이거 두 번째 녀석도 아니고 세 번째 녀석이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자꾸 세 번째 녀석 보고 이제 입장 바뀌는 어떤 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정식 명칭도 알아야 되겠죠. PP형. 그렇죠. PP형 또는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어? 근데 분사란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분사란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리고 좀 이따도 들을 건데? 현재 분사. 아예. 그렇죠. Running is what 달리는 중인, 달리는 것 중에서 얘가 무슨 뜻으로 쓰이면 달리는 중인. 달리는 해도 되고 달리는 중인 해도 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현재 진행형. 그거는 여기 앞에 비동사가 붙었을 때 시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 그러면 둘 다 과거 분사하고 현재 분사는 공통점이 둘 다 무슨 분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꼭 가만 보니까 분사라는 말이 붙었으면 뭐를 뭐 만들었다는 얘기다. 결국 동사를 형용사 만들었다는 얘기가 분사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의 차이점은 자 이거는 이 러닝맨 할 때 러닝맨이란 그 표현 알지? 그치? 그럼 러닝맨이란 표현은 런을 하는 맨인 거야? 런을 당하는 맨인 거야? 런을 하는 맨. 그렇죠. 그러니까 ing형은 뭐를 하고 있는 능동이라 해 그걸. 액티브 뭘 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뭐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져 있으면 뭐라고 써있어 뒤에? Made in Korea. 그렇죠. Made in Korea.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요 This was가 생략됐어. This was made in Korea.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뻔하니까 제외하고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This was made 하면 뭔 뜻이에요? 이것이 만들어졌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지. 됐습니까? 그럼 어떤 제품이 지가 이 제품 뒤에 Made in Korea라고 써있어. 그럼 이 제품이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Making in Korea가 아닌 거야. 뭔지 이해됩니까?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주고 있어. 됐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은 이제 Did가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맞은 거를 바꿔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 자 late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late가 얘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고 해서 특이하게 늦다. 에이,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된다 했어. 그 말은 뭐도 되고 뭐도 된단 말이야. 어떤 늦은 어찌 늦은 늦게. 아, 늦게. 어찌 일어났다고? 어찌 일어났다고? 늦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조사해야 될 거 A의 2번에서는 그러면 레이틀리는 도대체 무슨 뜻이며 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비정상이야.
원래는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떤 시 되는 애들이 정상이야. 예를 들어서 뭐 kind, kindly, lucky, 어떤 운 좋은, luckily, 어찌 운 좋게, happy, 어떤 happy, 어떤 행복한, happily, 행복하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비정상이구나.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얘는 이제 이 문장 자체는 맞을 수가 없는 문장이죠. She hears the bad news last night. 뭐 때문에 맞을 수가 없죠? 자, 지금 이대로 이게 맞는 문장이라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싸우겠지. She hears the bad news last night. 이게 맞는 문장이라 주장하면 아닌데 얘랑 얘랑 싸우고 있는데 이럴 텐데요. 누구랑 누구랑 싸워요? 예, 당연히 얘랑 가만히 있겠냐? 아, 뭔 소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밖에 없어?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지. Last night 건드리래, 건드리지 말래. 건드리지 말래. 그렇죠. 그리고 this morning 이거 무슨 뜻이지? 오늘 아침. 아까 전에 yesterday, three days ago 할 때 this morning 얘기한 적 있어 없어? This morning이 오늘 아침이고 이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전 과거죠. 아. 됐습니까? 돌립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 똥개야?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4번에 보면 뭐 Tom cut the potato into pieces가 보이는데 뭐 pieces는 우리 배운 적이 있는 단어고 전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cut A into B가 사용됐거든? cut A into B cut A into B가 무슨 뜻일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니면 뭐 찾아봐도 조사해봐도 좋고요. cut A into B. 그 다음에 여기 pieces 대신에 만약에 뭐 four 이런 게 왔다 그럼 또 무슨 뜻일까? Tom cut the potato into four. 3번하고 같은 성격의 문장이 또 5번이죠. 그쵸? 3번하고 5번의 공통점. We meet our sound teacher yesterday. 공통점은 또 싸우고 있죠. 누구랑 누구랑 싸워요? Meet yesterday. 그쵸.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참. 그쵸? 까먹을 뻔했네. 6번은 뭐 싸울 일이 있나요? 없나요? 6번 같은 경우 어때? My sister buys some snacks at the store. 6번 어때? 얘도 책을 표시할까 말까? 책을 표시를 할까요? 말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 하겠죠. 그러면 2, 3, 5의 공통점 끊어읽기 해봤더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고? when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게 전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에 가서 쿡이다? 어디에 가서 쿡 처박힌다? 과거에 가서 쿡 처박혀 현재가 미래야 당연히 과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이거 있고요. 여기서는 여기에 요게 요거죠. 그쵸? 그럼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벨이 어디 갔다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B의 2번에서는 당연히 뭐가 궁금하다고 하겠어? himself가 궁금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him 넣을 수 있어 없어? 뭐 이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힘을 넣을 수는 없죠. 얘는 만약에 그러면 힘을 넣는다면 요게 달라지겠죠. 그쵸? 힘을 넣었을 때는 무슨 뜻일지 다른 사람을 같이. 오, 눈치챘네요. 아,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됐습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했다. 3번 조금 다른 거 물어보자. 그치? 3번은 we가 궁금해. 뭐라고 물었지? 그만 유명한 패션 모델을 봤고요. 뭐야? 그냥 지난주에 입시콩 선생님 먹었다. 뭐 요거 궁금한 게 괜찮겠죠, 그쵸? 됐습니까? 여기 궁금하면 뭐라고 물었지? 됐습니까? 멕시칸 푸드 한번 길어봤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죠. 이 푸드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었지요. 됐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어? 푸드는 얘가 무슨 뜻으로 쓰이면 음식이란 뜻이면 셀 수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는 표현 같은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하니 뭐 영어로 뭐야? 다양한 different. 그러면 다양한 음식이 있다는 얘기 해볼까요? 뭐 뭐가 있다나네?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There are different food on the table. 어? 선생님 이거 셀 수 없다더니 왜 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표현에서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문장이지만 지금은 멕시코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조금 뭐가 달라요?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탁자 위에 빵 한 가지만 많이 있어. 그러면 이 표현 쓸까 안 쓸까? 그때는 there is a lot of food 이렇게 가겠지. 근데 뭐 각각의 뭐 빵도 조금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 조금씩 있지만 하여튼 막 되게 다양하게 있을 때 요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얘 칼지라라는 거네, 그치? 근데 오늘 아침에 우유를 마셨다. 나는 작년에 수학을 가르쳤다. 그럼 묻고 답하기에서 오늘 아침에 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복습 삼아서 뭔가 하나 살펴보면요. 헨리는 오늘 아침에 우유를 마셨다 이 표현을 할 때 명사 영어로 말하지 말고요. 우리말로 보세요. 명사만 다 우리가 한번 하늘색으로 칠해볼까? 그러면 첫 번째 헨리가 오늘 아침에 우유를 마셨다 해서 명사는 뭐가 있어요? 헨리가 있고 또 우유 또 있나요? 아침. 자, 얘는 물론 아침만 따지면 명사지만 오늘 아침에라는 동어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명사로 안 봐요. 그 다음에 나는 작년에 수학을 가르쳤다 해서 뭐 얘 알았어. 그럼 끄덕이기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토막 중에서 후나 what에 대한 대답만 골라보자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뭐가 있나요? 일단 얘가 있긴 하죠. 뭐 얘는 근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하지 뭐. 수학 이렇게 있죠. 또 있나요? 없죠. 아주 잘 이해하네요. 그러면 내가 이 표시를 왜 했냐? 뭐 얘라든지 얘는 뭐 특별히 우리말이랑 영어나 쓸 때 별 차이가 없는데 뭐 얘랑 얘는 뭐 뭐를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야? 명사와 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필이면 수학이네. 과목. 그치? 딱 우유, 뭐 이 특정한 우유를 얘기하는 거야? 뭐 아니야. 1번은? 특정한 우유를 마신다는 얘기일까? 아니네, 그치. 우유 셀 수 있어 없어? 됐어요? 아, 없어요. 그러니까 됐냐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내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반동사 과거의 부정문. 여기서 뭐 할 거냐? not 집어넣는 거죠. 그쵸? not 집어넣는 거. 그러면 didn't 뒤에 동사 원형 나오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갔었다를 예를 들면 내가 갔었다는 I went인데 얘를 이제 뭐 엑스레이 탁 찍어서 쳐다보면 어떻게 된 거야? 고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갔었다는 I went인데 난 안 갔다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I I go. 난 안 간다. I don't go. 하죠. I did go. I didn't. 그 go. 얘기 하는 거죠. I didn't go. 그렇죠. Did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went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와줘야 되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 얘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쩌고 있는데 I didn't watch TV last night. 뭐 어젯밤에 TV 안 봤단 얘기죠. 그쵸?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나 어젯밤에 TV 봤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I watched. 그러니까 not이 사라지면서 did랑 watch가 합쳐지겠죠? 그럼 뭐가 튀어나와요? Watched가 되겠죠. 아. I watched TV last night. 그쵸? 그 다음에 I didn't do my homework는 무슨 뜻이고? 아, you didn't do 숙제. You didn't do your homework는 무슨 뜻이고? 너는 너 숙제를 하지 않는. 그쵸? 거기다가 이제 not을 빼서 너는 너 숙제 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You did your homework. 그쵸. 얘가 사라지면서 did랑 do가 합쳐지죠. did랑 do가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와요? Did. You did your homework. 그니까. 그 다음에 James didn't visit his grandparents. James는 그의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방문하지 않았던데 방문했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James visited his grandparents 한 번 얘기고. 그 다음에 they didn't open the store yesterday. 그들은 어제 가게 문을 열지 않았던데 어제 문 열었다 하고 싶으면 they opened the store, yesterday. 됐습니까? 말로 아래 잘 맞는 말 골라라 이런 얘긴데요. 얘는 뭐 낯이 있어서 묻고 답하기가 좀 그렇긴 하네. 여기에 yesterday다가 내가 만약에 얘가 yesterday가 그거구나. 그럼 2번 문장 A에 1번에 yesterday다가 밑줄 그었다면 A에 2번은 어디다가 밑줄 그으면 될까? We can last week. 그렇지. 네. 그러면 A에 3번은 last year 3일 전에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했더라? 3일 전에 3일 전에 3 days ago. 그렇죠. 그러면 3 times ago는 무슨 뜻일까? 3 times ago 3시간 전 저럴 줄 알고 내가 물어보는 거. 일로 와. 딱밤 돼. 딱밤 맞을만 하지? 3 times ago를 3시간 전에 라고 하면 딱밤 맞을만 해? 안 맞아도 되겠어. 3 times ago 라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럼 3시간 전에 라고 하고 싶었으면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겠어? 3 hours ago 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조심하세요. 타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정문으로 바꿨어라.
B의 1번은 봤더니 뭐 없다, 그치? 근데 B의 2번에다가는 내가 last year에다가 딱 미쳤었어, 그치? 그치? 아, last year라다, last night. 그럼 B의 3번은? 뒤에 4번은? 뒤에 3번도 할 데가 없죠? 뒤에 4번도 할 데가 없죠? 오, 찾았어? 그렇죠. 또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봤어? When. When에 대한 대답 찾아봤죠? 그니까? 그 다음에, 얘들은 지울 상관 없고. 나는 아직 숙제를 다 끝내지 않았다. 오우, 옛 나왔네? 옛에 대해서 좀 물으면 이제 하자. 그 다음에 B는 수학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는 어대품을 잡지를 읽지 않았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만났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너의 숙제란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거진이란 대답 듣고 싶고요. 4번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나왔으니까 내가 앞으로 예시에 대한 설명을 몇 번 더 할 예정이다? 7번 더 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 익히세요. 예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스는 yet 할 때 yet 하고 not 블라블라 yet not yet 할 때 yet의 뜻이 다릅니다. yet 이러면 무슨 뜻이냐? 이건 벌써? 이런 뜻이야. yet? 벌써? 1번, 2번은 중학교 때 만날 거고 yet이 사실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세 번째 뜻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1번, 2번은 중2 전까지 만나게 될 거니까 미리 알아봐야 되겠네요. yet? 이러면 벌써?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not yet에서 not yet을 한꺼번에 알려줄게요. not yet의 뜻은 뭐냐? 아직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yet의 뜻은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not yet 아직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문을 하나 살짝 보여드리면 대화인데 A가 Did you finish it yet? 이랬어. 그랬더니 B가 뭐 B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은 뭐 Yes, I finished it. 여긴 yes 쓰면 이상하고 yes I 이런 건 없는데 just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 I just, yes I just finished it 또는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다. yes I already finished it 뭐 이런 대답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뭐 just가 들어가냐 already가 들어가냐 뜻은 좀 다르지만 어차피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여기 뭐 아니라면 no I 왜 이래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자, Did you finish it yet? 이게 뭔 소릴까? Did you finish? 너는 뭐 했니? 끝마쳤니? What? It? How? 이게 무슨 뜻이야? yet? 하고 있잖아. yet? Did you finish it yet? 하고 있잖아. 여기 전체적으로 너 그거 벌써 끝마쳤냐? 그거 다 벌써 마무리했어? 이랬죠? 그러면 No, I didn't finish it yet. 이건 뭔 소리일까? 아직 안 끝냈다. 그래서 그래, 여기 뭐가 보입니까? 이번엔 not yet이니까 아직 끝내지 않았다. 아직 아니라고요? 얘는 벌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yes I just finished it 하면 방금 끝마쳤다. Yes, I already finished it 하면 전 아니죠. 이미 아. 벌써 끝마쳤다. 어? 벌써? 벌써? 아, 얘는 벌써? 어, 얘는 벌써. 그러니까 예시 묻는 말에 있으면 벌써고요. 얘는 묻지 않는 말에 못 씁니다. 벌써란 뜻으로는. 알겠습니까? 벌써 뭐뭐 했다는 예시 아니고 뭐다? Already입니다. 이미 벌써. Yes, I already finished it. 벌써 끝냈지. 그리고 not finished it yet은 아직 아니다. 됐습니까? 너무 뭐 별로 재미없는 거라가지고 놀랍지도 않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yet은 나중에 그러나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고등학교 때 만나볼 거예요. 그날 어제 모자를 쓰지 않았다. 셀리는 강에서 수영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포커스 26. 너무 많은가요? 문제 숙제해야 될 게? 이런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수업을 해, 그치? 지금 안 그래도 늦었는데. 그치? 학교에서 이 파트 지금 배우고 있을 텐데, 과거 시제. 너 지금 레슨 몇 하고 있어? 3 하고 있냐? 4 하고 있냐? 거기 과목이 안, 거기 그 이상한 음식이었는데, 주문. 몇 과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영어 선생님이 두 명이라서. 핑계가 있다. 자, 알겠습니다. 포커스 26? 어, 포커스 26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뭐 할 거냐면요. 뭐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잘 안 해요. 깔끔하게. 일단 지금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봐주세요. 아, 이거였지. 사람 자꾸 이제 이런 암기는 있잖아요. 한꺼번에 내가 이걸 다 외워버리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보고, 지겹지만 보고 또 보고 막 이래야 되죠. 셔플로 해라, 셔플. 셔플로 할 줄 알아. 아, 그냥 암기 안 들어간다. 돼 있네, 지금. Get, cut. Get, cut, cut, cut. 아. 이번에도 몇 편이 그래도 좋죠. 5분 뒤에 알람이 울리면 시험 치도록 하세요.